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6강 1위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자, 여기는 지금 어디를 다루는 거냐면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 자, 일본이 패망을 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거죠. 일제의 압제로부터, 억압과 수탈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거죠. 그 8.15 광복, 자, 일제의 패망부터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단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현대사라고 하죠. 자, 여러분 여기는 크게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두 번째 텀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발전 과정이죠. 즉 뭡니까?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죠. 자, 먼저 쌤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1945년 8월입니다. 일제의 패망은 거의 눈앞에 다가왔죠. 일본이 이제 끝까지 버티자 미국은 원자폭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군이 참전하자 결국 일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항복한 바로 그때죠. 우리는 35년 만에 우리는 해방을 되찾은 우리의 어떤 뭡니까?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이 됐는데요. 바로 그날이죠. 바로 그날 탄생한 단체가 바로 건국준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국준비위원회는요. 여운형, 안재홍 등이 좌우를 망라해서 조직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해방 직후에 그 어수선 틈에서 치안대를 조직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민족 스스로가 자주적 정치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여겨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9월 달에 좌익 세력 주도로, 자, 여러분 뭡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자, 나중에 이 조선인민공화국과 그 다음에 그 산하 조직인 각급인민위원회는 미군정 탄압을 받아서 대부분 나중에 와해됩니다. 어쨌든 해방 직후에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바로 뭡니까? 활동했다는 것,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해방이 될 즈음에 이게 소련군이 참전, 바로 일본의 패망 바로 직전에 소련군이 참전하고, 자, 여러분 미군과 그 다음에 소련군 사이에 38도선 분할 점령안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38도선 이북은 소련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하고 점령통치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38도선 이남은 미군이 점령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군정청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메가더 포구령 1호가 내려지면서 38도선 이남은 미국의 점령 통치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진 건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몇 달 뒤, 그러니까 1945년 12월 말에 소련의 수도였던 모스크바에서 미 영소,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소위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는 것을 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한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죠. 자,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대국 연합국이 결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는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령군 대표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소 공동위원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식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최고 5년기 안에 신탁통치 방안을 제안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좀 실제 문구는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대체로 이런 내용이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우리 국민들과 우리 지도자들은 즉각적인 어떤 독립국가를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탁통치라고 하는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실망을 했죠. 그래서 46년 초에 신탁통치 반대투쟁, 즉
반탁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좌익 세력은 물론 이제 소련의 어떤 개입과 지도도 있었겠죠. 자, 여러분 좌익 세력은 얼마 뒤에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자,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는 것이 자, 그나마 뭡니까? 한반도에서 독립국가를 빠른 시간에 건설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좌익은 협정을 지지하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우익과 좌익 사이에 우익은 김구, 이승만,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 자, 우익 세력은 신탁통치를 제2의 식민통치로 봤기 때문에 반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좌익은 공산주의자들은 신탁통치, 모스크바 협정이 우리 한반도에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상당히 현실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지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입장 차이는 아주 격렬한 좌우익 간의 어떤 이념 대립을 낳게 되죠. 막 강목싸움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46년 3월 달에 덕수궁에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만은 미국과 소련의 사소한 입장 차이 때문에 미묘한 입장 차이 때문에 무기한 휴회가 됩니다. 자, 이로부터 1년 뒤에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렸지만 결국 뭡니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자, 완전히 결렬되게 되죠. 자, 여러분 46년 여름에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되고 자, 그 다음에 좌우익 간의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좌익과 우익 간에 이렇게 격렬하게 대립이 심해졌을 때 이때 뭡니까? 중도파. 자, 김규식, 여운형. 자, 이런 중도파 인사들이 자, 이런 뭡니까? 자, 소위 좌우합작 운동이라고 하는 걸 전개를 합니다. 자, 결국 이 좌우합작 운동도 사실 뭡니까? 잘 안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47년 초에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사실 결렬이 됩니다. 자, 이때부터 뭡니까? 냉전이 막 불거지죠. 자, 여러분, 그러자 미국은 우리 한국 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신생 유엔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 11월 달에 여러분, 제2차 유엔 총회죠. 제2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 비례로 한반도에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해서 임시정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탁통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식 정부를 수립한다. 그런데 자유 총선거를 공정하게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중립국 대표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한다. 자, 요 두 가지 결정이 47년 11월 달에 제2차 유엔총회에서 내려졌습니다. 자, 48년 초에 유엔 한국위원단이 구성돼서 우리 한국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선거 준비에 필요한, 선거 절차에 필요한 많은 준비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 인구비례라고 하는 점은 당시 이제 인구비례가 어떻습니까? 38도선 이남은 주로 인구 밀집지역이고 농경지역이기 때문에 자, 당시 인구가 2천만입니다. 38도선 이북, 즉 소련이 점령 통치를 하고 있는 지역은 산악지대고 인구 희박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구가 1천만입니다. 만약에 인구비례로 자유총선거를 실시할 경우에 자,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38도선 이북이 불리하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소련이 뭡니까? 자, 한국, 유엔 한국위원단의 방북활동을 불허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유엔 한국위원단은 유엔 소총회에다가 사실은 38도선 이남밖에 자유총선거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고 자, 여러분 48년 2월 달에 유엔 소총회는 그렇다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라 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상 남한 단독 총선거, 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유엔 소총회가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의 반쪽짜리 총선거가 치러지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50총선거가 되겠습니다. 그 50총선거에 따라서 자 이런 뭡니까? 전국회,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가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고요. 바로 이 전국회에서 자 여러분 1948년 7월 17일 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제헌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헌헌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권력구조인데요. 자 바로 대통령 중심제로 하고요. 자 여러분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는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중임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어떤 권력구조를 자 뭡니까? 이 제헌헌법에서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헌헌법에 따라서 자 여러분 뭡니까? 이승만과 이시영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요.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만으로 3년 만에 우리는 자 비록 뭡니까? 절반이지만 반쪽짜리지만 38도선 이남에서 자 이런 뭡니까? 합법적인 독립국가, 합법적인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사실은 또 많은 진통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한 단독 총선거가 결정되자 자 이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이대로 가면 자 분단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자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 주도로 자 북쪽 지도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50 총선거를 막기 위해서 서울이든 평양이든 개성이든 조건 없이 우리 지도자들이 만나서 외세의 힘을 빌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정치 협상 방식으로 정치적 담판 방식으로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뭡니까? 북쪽 지도자들 김두봉, 김일성 등의 북쪽 지도자들에게 자 뭡니까? 남북 협상을 제안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948년 4월 말에 평양에서 자 남북 정치 협상 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이것도 자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강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김구 김규식 선생이 주도한 통일운동 바로 남북 협상 노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여러분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 여러분 그로부터 3주 뒤 1948년 9월 9일 날 자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결국 우리나라는 자 어떻습니까? 일제로부터 해방은 됐지만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 내부의 어떤 이념적 대립 자 그다음 뭡니까? 외세 소련과 미국 이런 외세의 어떤 이해관계의 대립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 한반도에서 하나의 독립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자 여러분 이념 때문에 서로 체제가 다른 두 개의 분단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바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바로 직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당시에 뭡니까? 제헌국회. 자, 이 제헌국회 주도로 반민법,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반민법이라고 하죠. 자, 이걸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반민법에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두게 돼 있는데요. 이 반민특위가 주도해서 자, 여러분 주요 친일 혐의자를 조사하고 이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등 자, 소위 뭡니까? 친일파 청산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친일파 청산 노력은 자, 실패하죠. 그냥 잘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자, 뭡니까? 전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 당시에 뭡니까? 반공주의를 우선시했던 이승만 정부의 뭡니까? 소극적 태도 때문에 결국 반민특위 활동이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당시에 뭡니까? 이 친일파들의 각계각층에서 뭡니까? 이게 요직에 포진한 친일파들의 어떤 조직적 반발 이런 것들이 거셌기 때문에 이 자, 친일파 청산활동은 상당히 자 뭡니까? 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결국 자 반민특위가 원래 자, 활동기간이 2년이었는데
자, 1년으로 단축되고 1949년 8월 31일자로 해체되고 이때 자, 구속 기소된 많은 주요 친일 혐의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 증거 불충분, 자, 그다음 뭡니까? 병보석, 형집행 정지 이런 걸로 모두 풀려났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 친일파 청산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무렵에 자, 이 무렵에 가장 큰 사회경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런 뭐라고? 농지 문제. 자, 토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헌국회는요. 49년에 진통 끝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합니다. 자, 여러분 농지개혁법의 주된 내용은요. 개인의 토지 소유를 3정보로 제한하고 3정보 이상의 땅은 정부에서 유가증권, 즉 집가증권을 발급해서 지주들에게 땅값을 자, 집가증권으로 보상을 해주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자, 가난한 농민들에게 불화를 하는데 공짜로 불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생산량의 30%씩 5년 동안 상환하도록 했죠. 즉, 자, 여러분 남한의 농지개혁법은 유상매입, 유상불화 방식이었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 농지개혁법이 자, 지주나 농민들의 반발이 자, 컸기 때문에 50년 초에 다시 한번 부분 개정이 되고요. 자, 여러분 6.25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자, 여러분 이 농지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농지개혁이 한 1952년, 53년 이 무렵에 일단락이 되는데요. 자, 이 농지개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지주제는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작지가 대폭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주와 소작인 간의 만성적인 소작료 분쟁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 여러분 1950년에 실시된 남한의 자,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의 뭐라고? 농지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쌤하고 자, 한국전쟁, 6.25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6.25전쟁, 한국전쟁은요.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을 해서 1953년 7월 27일 날 이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자,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출발은 내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자, 우리 민족 내부의 어떤 이념의 대립 때문에 서로 남과 북에서 체제가 다른 분단 정부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은 시작은 사실은 내전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자, 여러분 유엔군의 개입과 자, 그다음에 중국군의 참전 이걸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자, 시작된 이 내전은 자, 국제전쟁으로 비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뭡니까? 3년이 넘게 이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자, 이 전쟁은 처음에 어떻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자, 그다음에 자, 뭡니까? 국군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중간에 이제 미군이 개입을 했지만 북한군의 자, 파죽지세로 남하를 하는 북한군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죠. 자, 당시 이제 뭡니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북한군을 침략 세력으로 규정하고 유엔군 창설을 결의하는데 자, 여러분 유엔군이 결집할 동안 자, 여러분 낙동강에서 최후 방어선을 치고 우리는 40일 가까이 저항하게 됩니다. 자, 마침내 자, 유엔군이 참전하자 자, 우리는 뭡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반격을 하게 됩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9월 28일 날 서울을 우리는 근 100일 만에 수복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10월 1일 날 38도선을 돌파해서 우리는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월 하순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중공군, 중국군의 개입으로 자, 우리는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4일 날 서울을 다시 한번 내주고 평택까지 밀리게 되는데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자, 평택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격을 해서 51년 5월 달, 6월 달 무렵이 되면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소련의 제2로 휴전회담이 시작됐죠. 그래서 25개월 동안 아주 지리한 휴전 협상이 계속되었고요. 자,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날, 자, 이런 뭐합니까? 유엔과 북중, 북한과 중국군 사이에 자, 휴전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이 한국전쟁으로 직접 전투 사망자만 180만 명, 민간인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500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났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동족상잔의 대비극이죠. 엄청난 수의 이산가족, 전쟁고아, 그 다음에 남과 북에서 모두 뭡니까? 산업시설의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으로 남과 북이 서로 뭡니까? 적대감이 격화되고, 이걸로 인해서 뭡니까? 자, 분단이 고착화되고, 이 적대감 격화와 분단의 고착화는 자, 남과 북에서 자, 이런 뭡니까? 민주주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자, 이런 뭡니까? 이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러니까 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한국전쟁이 자, 만든 이 뭡니까? 이 분단의 고착화 구도를 우리는 지금 거의 60년이 지난 지금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주소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게 세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4.19 혁명,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8년 동안의 박정희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이승만은요, 48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첫 번째 임기는 52년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52년에 전쟁 통해 재선이 됩니다. 직선제로 개헌을 해서 재선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56년까지가 이제 두 번째 임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임기 때 또 편법으로 개헌을 해서 또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차 개헌과 제1차 개헌과 제2차 개헌은 발체개헌, 4.4.5의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부 이승만의 정권 연장을 위한 편법, 불법 개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4.19 혁명으로 쫓겨날 때까지 이 12년 동안이 바로 이승만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당시 이제 이승만의 집권 정당이 자유당이니까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제1공화국, 자, 그 다음 이제 자유당 정권,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부르죠. 자, 여러분, 1958년, 59년쯤 되면 자유당 정권 말기라고 하는데 이때 뭡니까? 이승만 장기 집권. 자, 그 다음 이제 방공을, 자, 뭡니까? 방공을 이제 그 내세워서 자기 반대파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어떤 독재 정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승만 시대가 되겠습니다. 뭐 이때 이제 뭐 진보당 사건이니, 그다음 이제 뭡니까 경향신문 폐간이니, 그다음 이제 보안법 파동이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승만 말기, 즉 자유당 말기의 이승만 독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가 바로 이제 유명한 3.15 선거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자, 야당 대통령 후보가 죽는 바람에 이승만의 당선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승만 나이가 84살, 너무 고령이라 자유당에서는 자, 부통령, 만약에 대통령이 임기 중에 유고가 되면, 죽으면 부통령이 권한대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자유당에서는 부통령에 자, 자유당 출신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불법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3.15 부정선거입니다. 자, 이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마산에서 터져나왔고 이 과정에 죽은 사람이 바로 마산 상고 1학년 학생 김주열 군입니다. 자, 이 마산 시위가 이게 뭡니까? 나중에 번져가지고 결국 자, 거대한 자, 민주화운동, 자, 바로 4.19 혁명으로 번지게 됩니다. 4월 19일 날과 4월 25일에 서울에서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즉 학생들이 중심이 돼갖고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을 외치면서 거리 시위를 벌였고 시위대가 청와대, 경무대까지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자유당 정권, 이승만 정부는 계엄을 자, 발동을 하게 되고 자, 그다음 이제 경찰이 경찰을 앞세워서 시위대에게 발포를 하면서 자, 뭡니까?
수백 명의 학생들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아주 참혹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4월 29일에 이 부정선거 규탄 시위 때문에 이 사태는 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죠. 그래서 4월 25일 날 시위는 정권 퇴진 투쟁, 이승만 퇴진 투쟁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자, 이날도 또 자유당 정권은 뭡니까?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4월 26일 날 미국 대사가 이승만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담화를 발표하자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자, 부통령인 이기붕도 사임하게 되죠. 자, 결국 뭡니까? 학생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번져서 자, 이승만 정권 퇴진 투쟁으로 발전해서 결국 자,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가 권좌에서 물러난 사건이죠. 이게 바로 자, 이런 민주주의 혁명, 바로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19 혁명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자, 허정 외무장관이 과두정부를 이끌게 되죠. 이 허정 과두정부에서 자, 여러분 제3차견 의원 내각제로 개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의원 내각제 헌법 제3차견 하에서 7.29 총선이 치러지고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이 민주당이 뭡니까? 자, 대통령의 윤보선, 국무총리의 장면을 지명을 하면서 자, 이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2공화국 장면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는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실질 수반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윤보선 정부라고 하지 않고 장면 정부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지만 이 장면 정부는 4년을 간 게 아니라 8개월 만에 엎어지게 됩니다. 1961년 자, 박정희 등의 일부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로 이 장면 정부가 자, 뭡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8년 동안의 박정희 시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시대는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세 개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61년부터 63년 12월 달에 박정희가 정식 대통령이 될 때까지 2년 반 동안이, 자, 소위 박정희 군정기입니다. 이때는,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자, 소위 이제 군정통치, 자, 2년 반 동안의 군사통치를 할 때가 바로 이 무렵이 되겠습니다. 뭐, 이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다는 등. 자, 그 다음 어떻습니까? 제5차 개헌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바로 자, 여러분 2년 반 동안의 박정희 군정기 때 있었던 주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정희는요 63년에 자, 공화당을 만들어서 자,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자, 그래서 자, 67년까지가 박정희의 첫 번째 임기고요. 자, 이때 뭐, 자, 보시다시피 뭡니까? 일본과 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루어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65년 한일협정이고요. 그 다음 이제 64년부터 베트남전이 확전되자. 자, 여기에 뭡니까? 뭡니까? 미국을 도와서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5년에 전투병 파병이 시작돼서 73년에 우리가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를 할 때까지 한 8년, 9년 동안 우리는 자,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 첫 번째 임기 동안에 있었던 주요 사건은 이 두 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67년 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요,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자, 또 재선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박정희의 두 번째 임기는 71년까지고 자, 박정희는 이제 물러나야 되겠죠. 왜? 3선 연임은 불가하니까 헌법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는 자, 69년에 다시 한번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자, 헌법에 3선 연임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걸 4선 연임 금지로 살짝 숫자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을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꾼 겁니다. 이걸 우리가 6차 개헌, 3선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 삼성계원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쌤 생각은 박정희가 자 여러분 장기 집권 독재의 길에 접어든 건 바로 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7대 대통령 선거죠. 자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자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서로 맞붙었습니다. 이때 자 중앙정보부를 동원해서 선거를 했지만 자, 박정희는 뭡니까? 불과 자 근소한 표차로 겨우 당선이 됩니다. 자, 이 7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자 뭡니까? 닉슨 독트린 이후에 국제정세의 어떤 격동이 있었죠. 이걸 명분으로 72년 10월 17일 날 자 박정희는 뭡니까?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게 됩니다. 자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켜버리죠.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자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봉쇄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초법적으로 강화시키는 자 여러분 제7차 개헌 바로 유신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월 유신 이전의 9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절차적 민주주의, 정상적인 어떤 뭡니까? 이 제도적 절차는 지켜지고 있었던 시기죠. 여기가 제3공화국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시대 18년에 두 번째가 고 요 중간에 9년이 되겠습니다. 자, 10월 유신 이후부터 박정희가 1979년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될 때까지 자, 요 7년 동안이 바로 자, 민주주의 암흑기. 자, 바로 유신 독재가 되겠습니다. 겨울공화국이죠. 자, 여러분 결국 뭡니까? 이 유신 독재는 자, 여러분 한국적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고 자, 독재 정치를 펼친 자, 그런 뭡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박정희는요. 1979년 부하였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자, 여러분 총을 맞아서 여러분 뭡니까? 피살되고 자,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서 18년 동안의 박정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박정희 시대가 끝나고 나서 과연 민주주의가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체규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고요. 자, 국가 비상사태니까 계엄이 선포됐죠. 자, 당시에 뭡니까? 정승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자, 여러분 신군부라고 하죠.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가 자, 여러분 자기 상관이었던 정승환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자, 군사권력, 군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2.12 군사 쿠데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군부 세력은 자, 군사 권력을 탈취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착착착 자, 뭡니까?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1980년 5월이죠.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자, 야당과 대학생들이 서울역 광장까지 평화 대행진을 벌이면서 조속한 자, 민주화 일정을 밝히라고 자 당시 집권 세력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당시 신군부 세력은 자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김대중 등 야당 정치인들을 구속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전방에서 뭡니까 군병력을 빼내와서 자 이런 뭡니까 관공서라든가 대학에다가 중무장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신군부의 5.18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다른 지역은 잠잠했지만 자, 여러분 광주, 전남 일대에서는 자, 뭡니까? 이 신군부의 이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반발하면서 자, 민주화 시위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신군부는 광주 전남 일원에다가 24단, 그다음에 5공수, 7공수, 9공수 이런 공수부대를 증파를 해서 시위를 아주 강경하게 진압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5월 21일부터 자, 뭡니까? 계엄군의 발포가 시작됐습니다. 자, 결국 자,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서 자, 계엄군에 맞서게 되고 쌍방 간의 유혈 충돌이 벌어지게 되죠. 5월 28일 계엄군에 의해서 이 광주 민주 운동은 자, 뭡니까? 유혈 진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는 이 사건을 80년 5.18 광주민주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광주민주운동은 신군부의 권력장악에 맞서서 광주 시민들이 저항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주민주운동을 피로써 진압한 신군부 세력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라고 하죠. 자, 이 국보위를 창설하고, 자, 그 다음에 유신헌법의 변종인 제8차견, 자, 8차견을 제정을 하면서, 자, 여러분, 1981년, 자, 여러분,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부터 1988년 2월 달에 노태우가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7년 동안이 바로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뭐, 전두환 정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으로 얼룩진 7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두환 정부 마지막 해 터져나온 민주화 시위가 바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월 민주항쟁은요, 그해 1월 달에 있었던 박종철군,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고문치사 사건, 이걸 당시에 경찰이 이런 뭡니까, 은폐 조작하려다가 사태를 점점 악화시켰죠. 그 다음에 당시에 야당과 시민,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뭡니까, 아주 민주적으로 헌법을 개정해달라는 헌법 개정 요구로 모아지고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4.13 호언 조치라고 해서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론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헌법 개정 논의를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4.13 호언 조치가 되겠습니다. 한가닥 여러분, 민주적인 헌법 개정에 기대를 갖고 있던 야당과 시민, 대학생들은 크게 실망하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그해 6월 10일부터 여러분 6월달 내내 전국 곳곳에서 여러분 거리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결국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국제사회가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전두환 정부는 여러분 계엄을 발동하지 못했죠. 결국 뭡니까? 야당, 시민과 타협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된 게 6.29 민주화 선언이 되겠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포함해서 야당, 시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민주화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 6.29 선언이 발표되자 시위는 멈췄죠. 이게 바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뭐 그 결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야 합의하에 제9차견, 바로 현행헌법이 바로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죠. 하지만 그해 겨울에 있었던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결국 정권교체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두환의 똘마니였던 노태우가 민정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36%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5년 동안이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태우 정부 5년 뒤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김영삼 정부 뒤에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공부해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두 사건은 뭡니까? 그렇죠.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 그다음에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이 두 개가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 60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다가 부가적으로 1980년 5.18 광주민주운동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1945년 일본의 패망, 우리는 해방 광복이 되었죠.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 60년 동안에 60년 70년 동안에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니까 그 70년 동안에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수행하고 큰 어떤 뼈대 흐름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